헝그리의 TV. 이제 홈쇼핑에서 게임을 판매하는 것도 낯선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스스톤이 홈쇼핑에 출연해 전량 매진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7월 29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신세계 TV 쇼핑을 통해 하스스톤 워크래프트 영웅들의 스페셜 패키지의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이날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하스스톤 스페셜 패키지 방송에는 프로게이머 출신 게임 해설가 김정민 해설위원이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하스스톤 스페셜 케이스에 담긴 고대신의 속삭임 카드팩과 보너스 오리지널 카드팩, 그리고 특별 제작한 하스스톤 스포츠 타월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가 방송 도중 매진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깜짝 놀랄만한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고대신의 속삭임은 하스스톤의 확장팩으로 지난 4월 정식 공개된 이후 플레이어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타이틀이죠. 하스스톤은 이례적으로 홈쇼핑을 통해 게임 관련 컨텐츠를 판매하고 매진을 기록하며 업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번 이슈를 계기로 게임계의 새로운 컨텐츠 판매 통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하스스톤은 지난 7월 29일 중국에서 열린 게임쇼 차이나조 2016 현장에서 신규 컨텐츠 한여름밤의 카라잔을 공개하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여름밤의 카라잔은 8월 12일에 출시되며 한 달에 걸쳐 각 주마다 한 주기씩 개방된다고 합니다. One Night in Karazhan is 45 incredible new cards, 13 challenging bosses across four wings, and a free prologue mission where you get to play as the all-powerful Archmage Medivh. 이번 하스스톤 스페셜 패키지 홈쇼핑 판매를 통해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게임을 구매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네요. 헝그리의 TV.